자, 이제 다음 그 부분은 이제 여기 숙종하고 장희빈이에요. 숙종하고 장희빈인데, 아무래도 이제 숙종은요, 중전이 총 3명이 있었어요. 인경왕후가 있었고요, 인현왕후가 있었고, 그리고 인원왕후가 있었어요. 그리고요, 그 중간에 잠시 중전이 됐었던 희빈 장씨가 있고, 그리고 숙빈 최씨, 그리고 이제 또 후궁들이 몇명더 있어요. 숙종이 그렇게 있는데, 자, 이제 숙종은요, 아무래도 좀그 부인을 좀 많이, 후궁을 좀 많이 들였던 이유 중 하나가 왕권 문제 때문이에요. 숙종이 어떻게 보면 조선의 역사상 왕권이 좀 강했던 군주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리고 제위 기간도 자기의 아들인 영조의 거의 다음 수준으로 길어요. 그러니까 영조는 한그 20대, 30대 막 그럴 때 왕이 돼가지고 한 제위 기간이 엄청나게 긴 거고요. 그러니까 영조는 엄청나게 장수했죠. 그리고 숙종은요, 숙종은 한 40몇년 왕을 해요. 50대에 죽긴 하는데 왕을 한 10대부터 왕이 됐기 때문에 어릴 때 왕이 돼요, 숙종은. 그래서 어릴 때 왕이 돼서 한 40년 이상 재위를 한 그런 왕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숙종이 어릴 때 결혼을 하는데요. 잠깐만, 조선 숙종. 숙종이 이제 가족 관계가 그 부인들이 좀 많아요. 잠깐만, 좀 내려볼게요. 스크롤. 가족 관계.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인이 인경왕후 김씨를 이제 결혼을 해요. 어릴 때 결혼을 하면 보통 어릴 때 그냥 결혼해서 막 거의 뭐, 막 그냥 이성 친구처럼 보이는 그런 사이인데 결혼을 하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또 공주를 두 명을 낳아요. 근데 그 공주 두 명은 둘다 일찍 죽어요. 일찍 죽고요. 그래서 그 다음 중전으로 책봉했던 사람이 그 인현왕후 민씨예요. 인현왕후 민씨인데 문제는 이 인현왕후한테서는 자식이 없어요. 자식 없이 30대에 죽어요, 인현왕후는. 그래서 인현왕후가 죽은 다음에 다시 인원왕후 김씨를 맞아들이는데 정작 중전들한테서는 아들을 얻지를 못해요. 정작 첫 번째 아들은 그 바로 요 사진에 있는 희빈 장씨 장옥정에게서 낳아요. 장옥정에게서 장남 이균을 낳아요. 이 이균이 원자에 책봉돼서 훗날 조선의 경종이 돼요. 조선의 경종이 되는데 좀 경종은 근데 그좀 나이가 어느 정도 돼서 왕이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그 엄마를 잃은 그 충격도 그렇고 그 약간 그 죄인의 아들이라는 건그 죄책감이 좀 있었나 봐.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재위 기간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도 일찍 죽어요. 두 번째 아들도 장옥정이 났는데 일찍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숙빈 최씨 동이죠. 무술이 출신에서 이제 후궁이 되는데 승은을 입어요. 승은을 입어서 근데 이제 셋째 아들을 이제 숙빈 최씨에게서 보는데 그 셋째도 일찍 죽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넷째가 태어난 사람이 영조예요. 그래서 영조가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숙빈 최 씨는 아들을 한명또 낳는데 또 일찍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명빈 박 씨라고, 박 씨라는 여자를 또 명빈으로 들이는데, 이 후궁에게서는 그 아들 두 명을 또 봐요. 근데 이제 한 명은 일찍 죽고 한 명은 연령군에 봉해져요. 그 다음에 뭐그 후궁이 세 명이 더 있는데 알려진 아들은 없고요. 그 요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통 그 왕조 가계에서 요절이라고 하면요, 그 왕자 칭호가 있잖아요. 무슨 무슨 군, 무슨 무슨 대군. 그래서 보통 중전의 아들들은 대군에 책봉되고요. 그래서 막 대군 아기씨를 생산하셔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극에서. 중전의 아들들은 대군, 그리고 후궁의 아들들은 군에 책봉되는 게 보통 의례예요. 근데 그런 왕자의 책봉되기 전에 죽었단 얘기예요. 얼마 못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희빈 장씨 아들 경종의 경우는요, 그런 그 군에 책봉되는 거 없이 바로 원자가 돼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자마자 원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경종을 낳은 공로로 장옥정은 당시 소의에서 희빈으로 승격이 돼요. 그 소의가 아마 제가 알기로 그 뭐냐, 2품인가 3품인가 될 거예요. 숙원이 4품이니까. 숙원은 종사품이에요. 그래서 숙원 마마라고 불려요. 4품밖에 안 되는데. 그렇고요. 근데 중전하고요, 이제 후궁들 서열 중에서 제일 높은 이 빈이라는 등급이 있어요. 이빈 등급은 정1품이에요. 정1품 품계예요. 그래서 이 뭐냐, 정1품급 후궁들은 신하들 중에 높임말을 쓸 사람들은 자기의 부모나 재상들밖에 없겠죠. 1품관 등에 있는 사람들. 왜냐면 정1품에 봉해진 사람은 몇명 없거든. 그렇구요. 그래서 장희빈은 경종을 낳았고, 근데 이제 장희빈이 그 나중에 사사되잖아요. 장희빈이 사사된 이후에도 경종은 어떻게 살아남아요? 세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경종이 일단 후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로 경종은 바로 장옥정의 아들이었죠. 근데 이제 결국 숙종은요, 나중에 죽기 전에 노론의 그 대신 이희명을 불려서 정유독대를 해요. 그 독대였기 때문에, 독대는요, 독대는 그 사관도 들어가지 못해요. 네, 예진님 안녕하세요. 독대는 사관도 들어가지 못해요. 사관이 그 왕의 언행을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독대를 하면 사관도 물러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독대를 하면요, 사관은 그냥 이렇게 기록을 해요. 누구를 불러서 독대를 했다. 근데 이 독대 이후 그 독대 내용을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이희명은 경종시대에 있었던 각종 옥사로 인해서 결국 죽어요. 그렇게 이제 숙종은 죽었고요.
숙종은 그 인현왕후하고 같이 묻혀요. 그 인현왕후하고 나란히 그 서우릉에 쌍릉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 서우릉에는요, 숙종하고 인현왕후는 같은 자리에 묻혀 있고, 그 인원왕후 김씨하고 인경왕후 김씨가 이제 따로 조성이 돼 있어요. 그렇고요. 근데 서우릉은 그 구경을 못 가는 장소들이 좀 있어요. 그렇다고 하고요. 자, 이제 숙종에 이어서 숙종의 아들, 아니 숙종의 이제 아들 영조. 숙종의 아들 영조는요, 또 이제 사진을 바꿀게요. 사진을 이 사람을 바꿀게요. 혜경궁 홍씨죠. 영화 사도에서 혜경궁 홍씨를 이 문근영 씨가 연기를 했는데, 혜경궁 홍씨, 사도세자하고 혜경궁 홍씨 부부예요. 그 혜경궁 홍씨는요, 그 이제 어떻게 뭐냐 나오냐면요, 잠깐만. 일단은 사도세자의 그 정식 부인이에요. 사도세자가 세자 시절에 후궁이 좀몇명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궁들로부터 낳은 아들들이 나중에 그 철종하고 고종의 조상들이 돼요. 사도세자의 서자들이. 그렇고 그 이제 혜경궁 홍씨는 한중록을 쓰죠. 한중록을 써가지고 그 잠깐만요. 오케이, 혜경궁 홍씨 왕세자 빈이었는데요. 나중에 그 정조 때는 추존을 하지 못했어요. 정조 때는 대비로 추존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나중에 죽고 나서 그 추존 왕비가 돼요. 추존 왕후가 돼요. 혜경궁 홍씨는 그 헌경 왕후로 추존돼요. 근데 추존 황후가 돼요. 대한제국에서는요, 그 추존 황제가 그 조선 태조, 조선 태조는 추존 황제고요. 그리고 영조부터는 영조, 사도세자, 그리고 정조부터 다 추존시켰어요, 황제로. 그래서 혜경궁 홍씨는 10살에 동갑내기 사도세자하고 결혼해요. 10살 때 세자빈으로 그 낙점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1750년, 결혼 6년 만에 첫 번째 세손을 낳아요. 근데 이첫 번째 세손은요, 그 혜경궁 홍씨의 시누이인 화평홍주가, 그 화평홍주가요, 자식을 낳다가 죽었거든요. 출산을 하다가 죽어요. 그래서 문제는 화평홍주의 그 몸하고 같은 곳에 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환생했구나 하고 이제 영조가 갑자기 그 귀하게 여겼는데,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이첫 번째 세손은 3살밖에 못 살고 죽어요. 그리고 같은 해에 정조가 태어나요. 그래서 이제 사도세자하고 이 혜경궁 씨가 총 임신을 6번을 해요. 금슬은 좋았다는 거야. 거의 매년 임신하고 애 낳고 약간 뭐 산후조리 끝나면 또 부부관계 해서 애 낳고. 몰라, 속궁합은 되게 잘 맞았나 봐. 속궁합은 되게 잘 맞았나 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남이녀는 정상적으로 태어났고, 그러니까 요절 여부와는 관계없이 태어나요. 그리고 두 명은 유사네요. 옛날에는 의학 문제로 유산 또는 사산하는 아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22살까지 하여간 거의 이제 하여간 계속 그 낳아요. 아기를 낳은 이후로.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임신을 못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영조의 그 중전하고요. 이제 대왕대비면 그 인원왕후 김씨죠. 숙종의 그 마지막 중전이었던. 그래서 연이어서 그 죽어가지고 그 아무래도 그 초상을 지내야 되잖아요. 3년상을 지내야 되잖아. 그래서 임신하기가 힘들었을 상황이죠. 그리고 그 3년상이 끝난 다음에는요, 사도세자가 미치기 시작해요. 사도세자가 미치기 시작해가지고 더 이상 자식을 낳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영화 한중록, 아니 그 혜경궁 씨가 썼던 그 한중록에 의하면요, 그 사도세자가요 이제 후궁들을 맞이를 해요. 숙빈 임씨가 첫 임신을 하니까 원래 낙태를 시키려고 했대요. 영조는, 아니 그 영조의 눈치를 보고 낙태를 시키려고 했는데, 혜경궁 홍씨가 보통 중전은 후궁들을 그 투기하거든요. 그런데 혜경궁 홍씨가 후궁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다그 품어줬대요. 그래서 그 결국 여기서 은원군이 태어나죠. 은원군은 철종의 할아버지예요. 은원군은 철종의 할아버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숙빈 임씨에게서 은신군을 또 낳아요. 은신군은 흥선대원군의 할아버지예요. 곧그 고종의 증조할아버지죠. 고종의 증조할아버지.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박씨라는 후궁에게서 또 은전군을 또 낳아요. 참고로 은전군은 정조가 즉위한 지 얼마 안 돼서 다른 사람의 반란에 그 뭐냐 연루되는 바람에 은전군은 사약을 받아요. 자, 그렇고요. 근데 사도세자가 그 후궁들을 제대로 안 챙겨준 거예요. 그래서 혜경궁 씨는 그 이후 남편한테 사랑은 별로 못 받고 오히려 그 이제 남편의 또 다른 부인들, 자기의 그 시동 자기의 약간 동서들인 그 후궁들을 자기가 다 커버해서 품어줘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됐죠. 그러다가 임오화변이 일어나요.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죽어요. 뒤주에서 죽는데, 그 다음에 이제 혜경궁 홍씨는 혜빈에 봉해져요. 혜경궁이었으니까. 혜빈에 봉해지고 친정에 잠시 나갔다가 다시 궁으로 창덕궁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정조는 경희궁으로 따로 보내요. 살리기 위해서 경희궁을 따로 보내고, 그리고 그 정조는 사도세자가 아니라 효장세자의 아들로 입적이 돼요. 호적상으로 입적이 돼. 그래서 혜경궁 홍씨를요, 그 뭐냐 인수대비처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인수대비는 성종이 즉위하고 나서 대비가 되잖아요. 그 나름 왕후 칭호를 받아요. 왜냐면 그 성종의 왕인 그 원래 세조의 첫 번째 세자는요, 나중에 추존왕이 돼요. 근데 사도세자는 그 장조로 추존되는 게 굉장히 나중이에요.
그래서 혜경궁 홍씨는 죽을 때까지 그 왕후 또는 대비로 추존되지 못해요. 승격되지 못해. 하여간 그런데 이제 정조는 즉위하면서 공표를 하죠.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래서 혜경궁 홍씨는요, 이제 정조 즉위 후에 혜경궁이 돼요. 혜빈이었으니까 혜경궁이 돼서, 근데 이제 자궁이라 불려요. 이름이 참 그렇죠. 원래 국왕의 정실 엄마를 일컫는 칭호는 자전이에요. 그런데 사도세자가 그 혜경궁 홍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국왕으로 추존되지 못하기 때문에 혜경궁 홍씨도 대비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자전이라는 칭호를 못 써요. 거기에다 이제 정조는 효장세자의 아들로 호적이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정조는 어쩔 수 없이 희경궁 홍씨에게 자궁이라는 칭호로 부르게 돼요. 칭호가 좀 야하죠? 야한 건가? 어쨌든. 어쨌든 자궁이라고 불러요. 그렇고요. 근데 혜경궁 홍씨는요, 정조가 죽은 이후에 또 자기의 집안이, 그동안 보호받던 자기의 집안이 또 풍지박산이 나요. 혜경궁 홍씨의 남동생 홍낙임이 정순왕후에 의해서 사살돼요. 정순왕후는 이제 영조의 마지막 중전이에요. 영조의 마지막 왕비인 정순왕후가 혜경궁 홍씨보다 어려요. 그리고 결국 홍낙임은 사사돼요. 그래서 그 뭐냐, 죽을 때까지, 거의 죽기 직전까지 거의 뭐 순환을 당하죠. 1814년이 돼야지 홍씨 집안이 복권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해에 희경궁 홍씨가 승하를 해요. 그리고 이제 고종까지 가서야 이제 사도세자가 장조로 추존이 돼요. 그리고 대한제국 시대에 정조가 황제로 추존이 되면서 헌경의 황후가 돼요. 그래서 그 보통 나라를 세우거나 칭제를 하게 되면 사대조까지 추존을 해요. 그래서 조선도 목조, 익조, 탁조, 환조, 용비어천가에 그 추존하는 그 왕이 4명이 있죠. 목조, 익조, 탁조, 환조. 그런 것처럼요, 그 고종도 사대조까지 추존하는 관례를 따라서 그 헌종도 추존을 해요. 헌종의 동생으로 입적을 해서 즉위를 해요, 고종은. 그래서 그 헌종의 할아버지인 순조도 추존하고, 순조의, 그러니까 할아버 그 호적상의 할아버지인 순조를 추존하고, 호적상의 증조 할아버지인 정조를 추존하고, 그리고 호적상의 고조 할아버지인 사도세자를 추존을 해요. 근데 이제 그전 왕이 영조였기 때문에 영조까지 아마 추존을 할 거예요. 그렇고 이제 한중록을 써요. 이제 수필 한중록을 쓰고요. 그래서 혜경궁 홍씨는 좀 약간 비극의 커플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두 번째 파트 녹화는 여기서 끊고, 이제 해외 부부로 넘어가 볼게요.